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은 대한제당입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상한가를 달성했던 대한제당이 어제 시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20% 넘게 오르면서 4,715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5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제당.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 나타낼지 전문가의 투자 의견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김민수 대표는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이 고에탄올 휘발유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면서 사탕수수에 대한 수요는 올랐는데요. 설탕 가격 함께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염승환 이사 역시 현재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내 사료주들 역시 연일 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대감에 의한 것일 뿐 실제 기업의 실적 향상에는 얼만큼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의견입니다. 네, 어제 옥수수 가격 201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제당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와 함께 사료주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지바이오와 대한제당 그리고 대주산업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제당, 오늘 시장에서도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은 다소 주춤할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증권 주식 방송 경제 방송계에서 가장 바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시간 새벽 6시에 돼야 이 두 분을 모을 수가 있군요. 자, 오늘 김민수 대표와 염승환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대한제당을 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곡물이나 이런 쪽 식량 관련 종목들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김민수 대표님 오늘 대한제강 좀 대한제당이죠. 대한제당 설명 네. 좀 해주실까요? 제강 아닙니다. 제당입니다. 네. 네. 달달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 근데 손님을 모시면 먼저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대한제당의 매출 구성을 보니까 네. 설탕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네. 축산 유통이라고 하는 푸드림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한 30% 그리고 또 사료가 한 20% 정도 되는 매출 구조인데 네. 설탕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작년 한 2020년도 저점이 한 9달러 정도로 보였는데 현재 20달러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한 2년 동안에 거의 뭐 2배 이상 올랐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또 설탕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네. 이제 휘발유 관련돼서 기존에 한 E10이라고 하는 에탄올 10% 정도를 성능 쪽으로 봤는데 유가를 좀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E15, 그러니까 15% 침체였습니다. 예. 15%까지 올리는 쪽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던데 설탕 쪽으로 가는 게 좀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 쪽에서 가격을 더 자극시켰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지는 아직은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매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또 축산과 사료 이쪽도 부각을 받다 보니까 같이 주가에 연결을 시키는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작년부터 나왔던 실적을 보게 되면 저평가였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네. 한 420억 대 정도까지 되는 회사였는데 저평가가 이번에 빠르게 해소됐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4천억 대가 훨씬 넘어가는 흐름들까지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 저평가 해소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무리하게 움직일 단계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살짝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제당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올라올 만큼 좀 올라왔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염승환 이사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대한제당 그래도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 최근에 이런 쪽밖에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기업들 뭐 당연히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기업들 네. 하나씩은 이제 보유하고 싶으실 텐데 이럴 때 좀 약간 그래도 좀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저는 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기업 내용에 이제 김민수 대표님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은 어쨌든 이제 어제도 뭐 사료주라든가 최근에 뭐 조선주라든가
원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네. 어제 사실 뉴스가 한 이제 그 종합 일간지에서만 나왔던 뉴스 때문인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3대 뭐 이게 밀 생산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가 지금 아예 생산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파종도 못 하고 그게 이제 결국엔 또 원인이 됐는데 이번엔 또 중국까지도 중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옥수수나 이런 거 파종을 해야 된대요. 근데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농산물 가격에 불을 지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멘텀이 또 하나 돼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는데 사실 어제 반도체 장비가 올라간 건 똑같아요. 네. 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동안 사실 투자 늘어날 거다 얘기는 돌았는데 어제 삼성에서 좀 투자를 확대할 거라는 그런 좀 루머가 좀 돌았어요. 돌았고 실제 삼성중공업이 평택의 P3 공장 그 마감 공사 공시를 딱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업 회사가 갑자기 삼성전자의 그 평택 공장 그 얘기가 나오니까 반도체 장비들이 이거다. 그쵸. 그래서 그냥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이게 마찬가지예요. 대한제당도 지금 뭐 당장 펀더멘털이 좋아진다 이거보다도 시장은 지금 뭔가를 찾고 있죠. 왜냐하면 형님인 그 삼성전자가 너무 요새 조용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펀더멘털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움직여버리면 이 기업들은 부러져버릴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급이 그쪽으로 지금 중소형주로 몰려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쪽을 좀 투자하신 분들은 항상 그 대형주가 지금 움직이는 장인지 중소형주가 아직 살아있는지 이걸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삼성전자의 수급이 몰리면 이쪽에서 자금이 나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제가 이제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린 게 작년에 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근데 지금 시총이 4천억 넘었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한 20배가 넘어요. 그래서 네. 아무리 뭐 우리가 이쪽이 좀 좋다고 해도 이 설탕이라든가 이런 음식료 업체 밸류에이션을 20배 주기는 사실상 쉽진 않고 물론 올해 실적이 또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어떤 애널리스트도 대한제당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하반기에 실적이 꺾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봤을 때는 지금은 저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이자 비용이 좀 많아요. 부채가 좀 있어가지고 연간 이자 비용이 100억 정도가 나갑니다. 사실 이것만 줄여도 이익이 더 늘어날 텐데 아무튼 이자 비용을 좀 줄여야 저는 좀 더 펀더멘털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좀 사실 부담스럽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제당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좀 의견 주셨습니다. 올라올 만큼 좀 많이 올라왔고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좀 봐야지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의견으로 오늘은 조금 쉬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